사실 또다 조금씩 다르죠. 네, 다 조금씩 다른데 가장 달랐던 두 작품은 괜찮을까요?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. 경미 감독님의 러브세트에서 러브세트. 연기했던 그 역할과 필성 감독님의 그 썩지 않게 아주 오래에서 연기했던 은이라는 역할 두 개가 저한테서 이런 모습을 보셨다고요? 라고 제가 반문을 할 정도로 되게 신선한 저에 대한 접근이었어요. 그렇죠. 분함이라고 키워드가 돼 있어서 네. 좀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역할을 맡았어요. 근데 제가 가장 좀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뭐랄까 분노를 이렇게 터트리는 제가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는 있어도 그걸 이렇게 잘 터뜨려 버릇을 잘안 해서 이 연기를 할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이경미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. 네네. 상황을. 그리고 테니스를 제가 또좀꽤 배워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진짜로 너무 힘들고 태양은 너무 뜨겁고 근데 계속 그걸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며칠 동안 찍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야. 사실적인 연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네, 생각합니다. 잘지. 독특한 캐릭터이기도 하고요. 아주 자유분방하고 저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제가 다른 영화나 책으로도 쉽게 접하지 못했던 캐릭터인 것 같고 두 주인공 둘다좀 독특한 캐릭터라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아주 많이 나눴고 근데 감독님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셔서 저한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좀 몰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.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그동안 절대 볼수 없었던 모습들이 맞아요, 많이 맞아요. 나옵니다. 그 현장감, 그 에너지, 그 신선함 그런 것들이 작품에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작품들을 보시고 또 그런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아주 즐거웠던 작품이었고 감독님들의 이런 2개월, 4개월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독님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4월 5일 페르소나 많은 관람이라고 해야 되나?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